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한동안은 또 하락세로 거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순환매 장세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원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일지 원전 관련주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시장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섹터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 이어가는 섹터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쪽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쪽에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관련 기업이죠. 이번 주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IPO한 가격보다도 더 내려간 상황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24만 원대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보시다시피 6만 7천 원대까지 빠졌고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악재도 있습니다만은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지난해에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1위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에코프로의 주가는 무려 571%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고점 기준입니다. 금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368%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크게 빠진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방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이 전체 이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의 수요가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배터리사들의 실적도 좋지 않고요. 배터리사에 이 관련된 이 제품들을 납품하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는 각각 양극재와 전구체를 삼성 SDI와 SK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가 전반적으로 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BM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의 영업이익률이 7.1%에 달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성장하는 기업치고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지난해 들어서 이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3%대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지난해 에코프로 BM이 내놓은 사업 보고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배터리 출하량이 감소되고 있고 리튬과 니켈의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싸게 리튬과 니켈을 사들였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손해를 보면서 현재 양극재와 전구체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캐펙스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360억 원을 지출한 상황인데 2023년에는 7,562억 원대까지 확대되면서 말 그대로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2차 전지와 양극재는 다만 이번에 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찍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좋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분명히 좋은 순간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사실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은 3분기쯤에는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수요가 회복되면서 배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양극재 기업들 보실 때는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번째는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곧 실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광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극재 판매 물량은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수요가 핵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의 수요가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전망이다라는 포인트도 두 번째 포인트이고 마지막 포인트는 설비 증설의 목표의 하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현재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는 설비 투자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의 의미는 설비 증설을 줄이면 결국엔 그것은 외형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튬의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이슈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에 갈등 이슈가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주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중국 측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해서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전기차 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현재 박차를 가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즉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미중 갈등에 따라서 삼성 SDI와 LG화학이 유망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는 사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25에서 30%인데 배터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IRA 보조금도 효과가 있는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스타인 측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 기업들의 잘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생산 능력의 65%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 가장 픽 종목으로 꼽은 기업은 LG화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 현재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해서 순환의 흐름, 오늘은 원전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된 이슈 일정 가운데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하나가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오는 7월에 우선 협의 대상국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결정의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바로 프랑스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좀 강력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간으로 22일 우리 산업부가 체코 당국자와 함께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정말 이 수주 측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이 기대감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체코 원전 수주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 유럽 시장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들어올려오고 질 텐데 지금으로서 는 이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가나 원전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코 원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함께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코와는 이 2015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계속 예, 좀 함께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에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지금 이 관계가 조금 더 공고히 될 수 있을지 그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15년 만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유럽 시장 안에서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한껏 불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체코 원전 수주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안에서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바로 SMR, 소형 원전 모듈일 텐데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이 소형 원전 모듈이 가장 좀 두각을 받는 이유는 이 AI 센터 관련된 전력 이슈일 겁니다. 이 AI 센터 안에서는 좀 단연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MR입니다. 지금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10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특히나 이 SMR이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도 있고 전력 수요지에서 직접 바로 설치가 가능해서 송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미 SMR 상용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MS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전에 이 SMR을 이 원전 기업을 전력 공급 계약으로 미리 체결하겠다라고 지금 좀 밝히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AI 센터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ASMR, AMR에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세계 원자력협회에서는 이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 지금 현재적으로는 65기에서 85기 정도가 10년 후에 건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50년에는 2000에서 4000기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이 시장의 규모를 630조 원으로 좀 큰 폭으로 잡고 있어서 이 점차 더 성장할 것이다. AI 센터와 AI 수요에 뒷받침하면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 이 개발 후에 이 표준 설계 인가를 취득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라는 의지를 갖췄는데 이러한 흐름과 전망이라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AMR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오늘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이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개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일한 원전 MMIS 기업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렇게 독점 공급사로서 수출 수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다른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 보여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제 AI 안에서도 에너지단까지 그 흐름이 온 것 같습니다.